오늘은 능겨보시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 번 좀 쓸랍니다. 뭐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다 알고 해서 몇 자 적어놨습니다만은 몇 차례 아마 계속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진,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보면 부처님께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어떠한 원이 있고 어떠한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다 원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뭐든 예를 들어서 최대의 원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저도 제 스승님한테 배운 발언법입니다만 내 원이 뭐냐? 불보살의 원을 이루게 해드리는 게 내 원이다. 아마 제일 큰 원일 겁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원을 이루게 해드리는 게 내 원이다. 제각기의 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가는 문제서부터 뭐 사업에 관한 일서부터 집안의 화합을 위해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든가 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원들을 제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원을 가지고 있어서 정진을 하고 독경하고 염불 하지만은 독경 염불을 할 때나 다른 생각하지 마라. 오직 독경만 하라. 반야신경 외울 때 반야신경만 외우고 건강경 외울 때 건강경만 외우고 마하반야바라밀로 위험할 때 마하반야바라밀로 계속해 위험해라. 거기서 중간에서 부처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부처님 자비하셔서 저를 뭐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저의 아픈 자리를 만져 주십시오. 암흑에는 그래서 병이 났답니다. 부처님 암흑에는 열쇠 꼬리를 하나 받아가지고 보좌가 됐답니다. 저도 열쇠 꿀에 밀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 불교 모르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다 망상들. 원은 다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염불하는 그것뿐이야. 반야바라밀로 염하는 거, 염하는 거 그것뿐이야. 그래서 염하고 염해서 염하는 것도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려는 겁니다. 온전히 부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부처님의 순수한 자리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실 기도 방법의 중요한 것은 진리는 원래로 충만한데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실력, 부처님의 자비의 실력은 이미 이 땅에 가득하게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게 이미 주셨건만 우리가 망령된 마음으로서 그것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릇된 생각으로서 구름을 삼아서 그걸 가로막아서 망심 때문에 못 봐서 그렇기 때문에 망심을 제거해버리면은 그냥 부처님의 밝은 은혜가 확 내 가슴에서 솟아난다. 태양을 어둡다고 그러지 마라. 구름이 벗겨지면 바로 햇빛은 쏟아진다. 부처님의 진리의 은혜는 지금 태양처럼 우리에게 가득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계신 걸 망심, 망념, 어두운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심지어 구애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구름이 돼서 그걸 못 받는 것이다. 그 생각 버리고 일심으로 염해라. 염하고 염해서 염하는 생각마저도 끊어질 정도로 염해라. 이것이 기도 정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출가해서 얼마 안 되실 때 부지런히 그때 정진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그때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누구를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난 무슨 말이 나오고 싶으니까 말 안 한다고 무근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시인들이 가끔가다 무근 패를 쳤습니다. 이 패를 쳤는데 여기다가 끈에다 목에다 뭐 해서 끈을 매달아서 과거부터 나무에다 무근이라고 한문으로 써서 딱 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 무근 패 쳤구나 해서 그 사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누가 뭣도 모르고 말을 걸으면 무근 패를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말하는 거지 뭐 보이면. 저도 어느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어떤 절에서는 무관한다고 기둥에다 써붙였습니다. 써붙였는데도 와가지고 자꾸 말을 걸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둥에 가서 무관이라고 쓴건 통통 뚫렸거든요. 야, 좀 여러 그 사람들이 그 석 달이 지난 후에 하는 말이 내가 갔더니 기둥에 무관패라고 써붙이고 뚫리잖아. 가라 이거 이 말이라고 말이지 불편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묵언을 해가면서 잠을 안 자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진을 하다가 아침 예불 끝에는 금강경을 꼭 읽었습니다. 그래도 금강경 읽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인을 만져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졸지 않았습니다. 금강경 금강경 읽었는데 읽고 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셨어요. 삼배 모시 옷을 입었대요. 지가 느낌에 누구다 이렇게 느낌이 와요. 신수봉행 그 두 말 딱 읽고 나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러라. 어떤 게 무의법이냐. 말하라. 함유 없는 법 이런 건 뭐냐. 어떤 것이 함유 없는 법이냐. 일체 유의법 염험 한포령 여러 여거정 응작여시고 일체 함유 있는 법은 이것이 염험 한포령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걸음자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하는 게 맨 끝머리 32분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읽자마자 탁 와서 물어요. 어떤 것이 무의법이냐. 지가 머뭇댔어요. 말 못하고. 배당안에 와가지고 그냥 들대요. 그러더니 가요. 가면서 치구심이 떨어져야 한다. 치구심. 매달려서 뭐가 돼야지, 뭐를 얻어야지, 뭐 성취해야지. 그 생각 지어야 한다 이거예요. 저를 제가 모시고 있던 큰스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최상의 법문 들었구만 그러시더구만. 그때는 제가 25살, 6살 화려한 때다. 그때 아주 통미설 빼버리시면 되는 건데 그때 뭐 그러고 하여튼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거 없이 뭐 정진할 때는 오직 일심으로 반야바라밀 아니면 관세음보살 아니면 지장보살 뭐 어쩌느냐 하여튼 일심으로 외일 것뿐이지 다른 생각 갖지 말아요. 다 망념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대자비를 믿고 부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다 맥혀버리고 일심으로 외는 것이 이게 제대로 하는 기도 방식이다. 그렇게 우선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성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 성취한다. 그것을 쓸 내용으로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둘 것은 기도가 어째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두자.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하시고 크신 원을 세우셔서 크신 우실력으로서 완전히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이미 주셨느니라. 나는 이제 처음 관세음보살 오늘 처음 마하바냐바라밀 하고 처음 시작했는데 나는 예외일까? 아니다. 그대도 버리지 않고 누구이도 부처님을 배반하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버렸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진리가 완전히 이미 주어져 있느니라. 주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그 다음에는 망심이 가려 있어가지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딴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부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생명의 보조건만 내가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와 같이 이미 부처님께서 주어진 그런 완전한 진리가 나의 생활, 나의 몸, 나의 마음에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강의 수행은 기도라고 그런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정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 그런다면 어쨌든 불강의 수행이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예요. 불교는 깨닫는 건데 웬 기도냐? 우리 불강은 모두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는 기도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기 전에 이미 이루게 해 주시려고 완전한 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정진을 해서 부처님의 주신 밝은 햇살, 은혜의 햇살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살다 보면은 부처님의 우실력, 부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는 참 가지가지예요. 아까 야수나 비구들을 한 것처럼 그냥 뭐 천길, 뭐 몇백리로 오르는 사람은 그냥 내쫓아버려가지고 겨우 깨닫게 하는 이런 일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게 아 네가 장하다 네가 마땅히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나타내 보여서 말씀해 주는 때도 있고 어떤 때 아무 말 없이 형세만 나타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형상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정상도 볼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정상도 볼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저는 더러운 경계 예 근데 하늘 땅 천지 가득히 핀 꽃이라든가 아니면 아침에가 솟아오르가지고 온몸을 비치고 온 천지를 비치는 걸 본다든가 여러 가지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의 경계나 기도의 경계나 어떤 데는 차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그 우실력, 그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명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 가운데에 기쁨, 화열이라고 한 번은 쓰지 평화스럽고 기쁘고 그걸 명훈가필이라고 그럽니다만 훈자가 그 화열이라고 그런 기쁠 훈자예요. 그게 꿀 불에다가 끈다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뜻이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쁘다고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쁨을 주시고 성취를 주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내놓고 보면 아 부처님의 실력이었구나. 부처님의 실력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일이 돌아갔구나. 참 나이 많으신 분일수록 아마 그런 걸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 많아져서 그걸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성장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세속에 살면서 무슨 일이 하든 전부가 내 선택에 의해서 내게 온 게 아니고 또 바람에 불려서 낙엽처럼 굴러온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가 거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아파가지고 죽을 거부터 몇 번 냉기면서부터 인생 살아온 것을 반성이 계속해 됐는데 반성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아 부처님의 은혜였다 저것이. 지난 생애가 그냥 부처님의 은혜뿐이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돌리고 손으로 만져지고 뭐 현실적으로 얻어지고 이것만이 부처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은혜는 명훈갑이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다 부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그걸 스스로 능동적으로 쓰기를 원하셔. 언제나 아버지하고 그저 매달리고 어리광 부리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더라도 기도를 해서 성취하더라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주는 것은 그것은 명훈의 반대가 되니까 현훈이라고 그러겠지요. 나타내는 기쁨이라고 그러겠지만은 부처님의 방법을 그걸 쓰지 않아요. 명훈이에요. 보이지 않을 가운데에 기쁨을 주시오. 결국 지내놓고 보면 자기가 노력을 할 만큼 하긴 했는데 내 힘으로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금방 이미 기다렸던 손이 이미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고 놀아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요. 노력하고 실제 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내 힘이 이루어졌다고 처음에는 알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형제 여러분 아마 여기서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것을 들을 겁니다. 불교는 원래가 자력, 자기 힘, 자기 노력, 제 힘으로 하는 도구고 다른 종교는 타력, 신이다, 뭐 권능자다, 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주는 타력 신앙이다. 그래서 불교는 타력이 아니고 자력이 있어서 이것이 딴 데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자력 아닙니다. 그럼 타력 처음엔 타력 부처님이 남인가? 그럼 타력입니다. 알고 보면 불력이에요. 나도 부처님도 모두가 하나의 진리 세계 가운데 있는 부처님 진리로 있는 부처님 실력뿐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은 자력 타력 그 모두를 초월한 불력뿐이다. 부처님 실력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한 게 없습니다. 지금 해가 자주 비유하는 것처럼 카테너 열으면 햇살이 들어올 겁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게 누구의 힘이냐? 카테너를 연 내 힘이냐? 햇살은 밝은 것은 햇살의 힘이야.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는 거, 무엇인가 원만해지는 거, 그 모든 힘은 불력이야.
그걸 가로막고 있고 눈 감고 있던 것을 가로막은 것을 띄워버리고 눈을 감다가 눈을 열고 하니까 보이고 나타난 것뿐이에요. 모두가 불력 부처님 실력뿐인 것입니다. 일체가 부처님 실력뿐입니다. 이래서 부처님의 실력은 우리가 알고 모르고 간에 항상 우리를 함께하면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키우신다. 만약 눈에 나타나서 너 잘한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꿈에 나타나고 뭐뭐 하다 보면 사람이 요사스러워지고 여망스러워지고 거기만 기대해가지고 매달리기만 하고 자력이 늘지가 않아서 자기 성취하지 못해요. 부처님의 그 명언 가지법이 그런 점이 있다. 예,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소망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느냐. 전 기도에 관해서는 그 전에 다른 언제보다도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오늘 이 시간은 줄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부처님은 우리의 성장, 우리의 향상을 기원하신다. 성불하고 지혜가 밝아지고 그리고 행이 맑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능력이 개발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향상되고 이웃이 향상되는 이 향상되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이 당신이 바라시는 거다.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원하지 않더라도 부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진리에 부합되며 향상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어야 하고 나와 남이 또는 한 사회가 모두와 함께 이루어온 것이어야 한다. 사회가 해롭고 남이 해롭고 이웃이 해롭고 나만 잘 되어지자 그래 놓고 아무리 사바하 해봐야 되잖아요. 부처님은 진리의 힘으로서 진리의 완전을 누리고 진리의 행복을 누려서 진리의 권능을 가지고 쓰라 그 주인이 되게 만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은 부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소원 성취 안 시켜주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줘요. 그건 이상해요. 불가사의가 부처님 대접이 불가해요.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겁니다만 그분이 자기 집안 이야기 하더라고. 이건 뚜렷한 얘기입니다.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어떻게 할까 아마 실력이 좀 모자랐나 봐요. 그 어머니 되시는 분 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모자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10만 번 알고 있다나 하고 뭐 저를 뭐 천 번을 했는데 그걸 며칠 걸려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시험 공부 앞둔 학생이 뭐 책을 다 던져놓고 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꿈을 꿨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 학생이 그 힘이 좀 모자라는 모양인데 하여튼 꿈을 꾸고 나서 보통은 난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지원하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른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리고 말려서 다른 대학, 고부도 다른 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뭐 입학원서를 넣고 입학됐습니다. 근데 무슨 꿈을 꾸었는가 하면은 가다가 보니까 길이 끊어졌더래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길이 팍 끊어졌는데 끊어진 후에 길이 또 하나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 통해 있는데 자기가 달려가다가 길이 끊어졌는데 길이 끊어진 자리를 펄쩍 뛰어넘어서 그 길을 올라갔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됐다. 이제 내가 서울대 의대에다 내가 간다.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졸렸던 모양입니다. 부모가 실력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 의대를 거기를 하지 말고 의대를 좀 다른 의대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다른 의대를 해서 다 끝난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이건 학생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불교 식구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다가 저한테 약을 얻어서 잡혔던 분들, 제가 약을 갖다 줬다는 사람들, 제가 뭐 약장사가 됐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기도하는데 제가 꿈에 약을 환약을 갖다 줘서 그걸 받았는데 그 받고는 나았다. 또 어떤 분은 그 산후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다니는데도 그래도 끝끝내 안 좋고 그래서 오래 고생했는데 기도하고 그전 천사라니로 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내가 약을 갖다 줬대.
내가 그 집에 의사한 모양이야. 그 양반은 지금 여기 안 살아요. 근데 부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지도 않던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는 출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원성하는 게 저희들이 소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뭐 바라는 거는 기원성 금생에 대든 뭐 내세든 두지 않고 어쩌는 것 같아 거기다 거기에 몰입해 빠지는 것이 이게 시민들의 소망이고 특히 선방에 들어와 있는 젊은 시민들의 소망입니다. 그 무렵엔 좀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잠을 좀 안 자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잠을 안 자고 앉아 있었는데 우린 법당 방이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부처님이 계시고 있는데 부처님 앞에서 누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망념이 났는가 하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내려오더니 노트 같은 걸 장고로 하나 들고 나한테 와요. 나한테 오더니 이렇게 내놓더니 그걸 이렇게 냉기더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냐면 아 네가 병역이 번호가 몇 번이냐. 그때 제가 25살쯤 됐던가 하실 겁니다. 5살인가 몇 살이 됐는가. 내가 보는데 그해 여름에 나 있는 선방에서 심들이 26인가 7, 그 30년 가까운 분들이 다 군대 갔었어요. 6.24 나전에 그 다음 한가 쯤 된 것 같습니다. 군대 갔었는데 저는 그때 거기서 빠졌어요. 신체검사에서 빠져서. 빠졌는데 그해 겨울을 겨울기 정전하는데 뭐 이년 그때는 전투시 때니까 전쟁에 나가면 죽는 거고 선방에 와가지고 뭐 좀 해보겠다고 이 선방에 들어와가지고 도도 이루지 못한 데 군대 가서 죽는구나. 이 겨울에 살든지 죽든지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그 겨울에 그 해 겨울에 그냥 용맹정진을 마음을 먹고 되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런 일이 뭐 누가 오더라고 나타나서 보이더라고. 그 내 느낌이 네가 몇 번이냐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잠깐 망념이 들었던가 봐요. 물론 뭐 말할 생각 아니죠. 생각 가운데서 몇 번이라고 이렇게 딱 일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어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나니까 내 생각에 아 이거 병적에서 빼는 거라구나. 나하고 같이 있는 시인 좀 돌봐주세요. 같이 있는 시인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몇 번이냐고. 그래서 몇 번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트를 넘기다가 보니까 내가 앉아 있었는데 망상을 부렸던 모양이에요. 꿈에나 생각한 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 나타나더니 그 후에 신체검사를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적적 긋더라고. 그래서 제가 군을 회피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부모님 선발하실 때 대중이 그 100명 가까이 있는 대중 가운데서도 내가 병역 신고를 아마 맨 먼저 했다가 할 정도로 소천해서 했는데 군대 결국 못 갔어요. 못 가고 대신 공부 잘하라고 그랬는 건데 공부도 못하고 간 거는 세월이 뭐 부끄럽게 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서 살다가 보면은 우리들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나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심하지 말아라. 또 눈에 나타나는 현훈가피보다는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항상 부처님의 신력이 우리 뒤에 있어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결코 의심하지 말고 부처님의 그 신력에 나타나는 방식이 불가사의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꼭 마음에 익혀달라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온 거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기도 성취하는 사람 1서부터 읽어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심 주어야 할 것은 바른 믿음, 바른 기도입니다.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삿대지고
또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믿음이 없고 올바른 이해도 없고 그냥 지식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삿된 지견이 늘어나서 믿음은 커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믿음과 올바른 이해가 함께해야 고랭이가 날개 놓친 것처럼 모두를 이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일 우리 관심 가져줄 것은 바른 믿음, 바른 기도. 무엇이 바른 믿음이며 무엇이 바른 기도 방식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제가 거듭 강조해 줄 것은 부처님의 은혜와 거우 실력을 이미 다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점과 우리들의 소망이 진리에 부응하는 소망이야 하고 이웃과 함께 도움을 주는 소망이야 하고 자기가 향상하는 소망이어야 한다 하는 점을 거듭 역사 말씀을 드리고 기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간에 요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해볼 생각이니까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